와, 이거 너무 힘든 거 시킨 것 같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착해서 2주일 동안 자가 격리를 마치고 처음으로 집 나와서 녹음실에 갔는데요. 여기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 보여드리기 있는데 너무 좀 창피한데 이 손톱이랑 이거 이렇게 이거 손톱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지금 사실 네일을 하러 갈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그 저 네일을 해주셨던 지금 약속을 하려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너무 너무 무서워갖고 안 되겠다. Anyway, 이제는 이제 녹음을 하러 갈 테니까 바로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노래에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See you later.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저는 실제로 뵈니까 너무 아름다우시고 그리고 일단 너무 기대되는 게 제가 같이 노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영광스러움과 그리고 오늘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되는데 사실 노래는 계속 당연히 들어보셨겠지만 약간 시공간을 넘어선 어떤 이 판타지가 좀 있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가사가. 그래서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너무 기대가 되고 네. 그리고 너무 행복합니다. B씨가 이런 말 하면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제가 굉장히 B씨 팬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뭐 그냥 앞에 있어서 제가 팬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진 않지만 멀리서 응원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주 들으시는 분들도 그냥 에너지를 팍팍 받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녹음실로 한번 이동할까요? 네, 네. 녹음실로 갈게요. For you. For us, the universe. 연습을 엄청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이 아티스트가 얼마나 이 곡에 열정을 갖고 준비를 했나 딱 첫 말이 나오면 알거든요.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마치 이런 건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확 살을 붙여주시는 느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서는 저의 어떤 소망 중에 하나를 이루어낸 그런 노래거든요. 바로 선생님이랑 같이 이런 앙상블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무한한 영광이고 사실 아까 선생님이 딱 들어보시고 너무 잘했다고 얘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전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작곡가들이 다 이 세상에 없잖아요. 이런 모던한 음악이나 누구들이 사랑하는 곡 대중가요 이렇게 대하다 보면 책임감이 엄청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뻔뻔히 작곡하고 작사자가 우리 앞에 살아있고 그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우리가 노래를 하고 또 그걸 우리끼리 해석을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 과정이 굉장한 책임감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럼 소울신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저희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네, love you.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기쁘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유니버스 테마곡인 수호신이 클래식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와! 네, 여러분 정말 감사드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큰 기대는 사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워낙 곡이 너무 좋아요. 곡이 너무 좋아요. 가사도 엄청 좋아요. 가사가 이제 끝내줘요. 너무너무 이 가사가 빛을 향해 다같이 희망을 향해 걸어가자는 그런 이런 멋진 내용이 담겨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노래 또 너무 잘해. 처음에 이 곡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죠. 조스미스 선생님하고 레인, 비가 오마이갓 너무너무 안 어울릴 것 같아. 너무너무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굉장히 도전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그 Beautiful Challenge, 그게 저의 그 인생의 모토거든요. Beautiful Challenge, 뭐든지 그런 아름다운 도전. 근데 이 레인도 굉장히 그런 거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거의 인생의 목표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둘이 천주교 신자예요. 네, 모르셨죠? 또 세 번째는 둘 다 아기들이랑 댕댕이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둘 다 굉장히 효녀, 효자예요. 굉장히 저도 어머님 또 우리 가족에 대한 이런 애틋함이 굉장히 늘 많은데 비도 그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그런 동양인으로서의 오페라에 대한 도전장을 내고 그거를 그래도 잘 완수하고 있는 처음으로 개척한 뭐 그런 사람이라면 그거이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비도 그 슈퍼스타로서 이렇게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고 큰 이름을 남겼잖아요. 남기고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카톡! 어? 비한테 무슨 메시지가 왔어요? 뭐지? 아! 메시지 좀... 네네! 들어봐 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정준입니다. 수미조 오피셜 채널을 개설하셨다고 하는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수미 선생님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존경스러운 그런 분이시고요. 언제나 저의 롤모델이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아! 그리고 우리 수미 선생님이 나로바꾸자를 너무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가능하시면 나로바꾸자의 커버 댄스 영상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제발 나로바꾸자. 제발 나로바꾸자. 오마이갓. 그냥 이건 제 의견이고요. 편한 대로 네 우리 조수미 선생님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수미 선생님 채널 수미조 오피셜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 마이 갓. 네, 비는 작년에 제 생일 때 제일 먼저 축하 영상도 보내주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수미 선생님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새해 들어서 새해 인사 영상도 보내고. Happy New Year! 제 생일 때 제일 먼저 생일 축하 영상 보내주신 거 정말 감사드려요. 아참 그리고 그 신곡 나로 바꾸자? 지금 제가 듣고 있는데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운동할 때도 듣고 연습 중간중간에 제가 쉬면서도 듣는데 참 모짜트 노래하다가 일어나서 춤춰본 건 이 곡이 처음인 것 같아요. 안녕. 오 마이 갓.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춤을 제가 안 춰본 지 진짜 너무너무 오래됐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웃지 마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나로 바꾸자 챌린지 안무를 하러 왔습니다. 대학교 때 월드팝스가 보고 지금 몇십 년이 흘렀는데 몸이 제대로 돌아갈지 글쎄요. 와 이거 너무 힘든 거 시킨 것 같아. 어떻게 해볼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예스! 오케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2 hours later. 절대로 널 혼자 두지 않아 Let me love you and hold ya 날 봐 지금 이 기회 다시금 보지 않을지도 몰라 네 이렇게 해서 챌린지 안무를 마쳤습니다 네, 오랜만에 춤을 춰서 그런지 방법보다 쑤시네요 아무튼 이 노래가 처음 나왔을 때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때 또 젊었을 때 사실 클래식보다는 사실은 R&B를 더 많이 들었어요 뉴 잭 스윙 같은 그런 장르를 되게 좋아해서 그 당시 많이 들었던 가수들이 버비 브라운, 베이비 페이스, 제넷 잭슨, 보이스 투 맨 그런 종류의 음악을 요즘 듣게 되면은 굉장히 이런 추억이 많이 잠겨요 제가 특히 대학교 때 그런 풋풋했던 그런 모습이요 근데 그 대학교 때 그 당시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왜 이렇게 촌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정말 네 80년대 뭐 디스코 유행하고 그랬을 때 사실 그때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 웃겨요 그런 어떻게 보면 풋풋하고 예쁜 시절은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으니까 너무 아쉽고 또 좀 더 열심히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아쉬움도 사실은 있어요 참 오늘 저의 그 아웃핏이 조금 과했죠 왕관까지 쓰고 네 제가 이 콘텐츠 찍기 전에 사진 촬영이 있었는데 옷을 바꿔 입고 이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모습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 그리고 또 아름다운 노래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사랑해요! 또 만나요! Love you! 유니버스